스플래스리 데이3 1라운드 경기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즌2의 에이스가 1위를 지켜내면서 여기서 500점의 포인트를 확보하게 됐고 이제 2라운드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점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가 500점, 시즌2가 365점 플러스 킬포인트까지 해서 590대 435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시즌2의 에이스가 뭐 이렇게 거점을 잡고 수비하는 데는 진짜 특화된 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좁은 내에서 서로 다 사격 동선 겹치면서 방어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에이스 네. 대단한 팀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사수를 해내면서 1위 자리에 굳힌 에이스예요. 이번 시즌 스플릿3에서의 존재감을 계속해 이어나가고 있는 에이스. 이어서 11위권은 맥스 VIP. 루치키오가 지금 12위에 랭크됐고 아셀이 13위, 톡투머치가 13위, 그리고 당당체가 15위에 랭크됐습니다. 그리고 16위 MKG, 17위 ITCK. 네. 그리고 공동 17위에 페이스북의 노타이틀 NTT가 17위에서 머물렀다는 것도 네. 흥미로운 결과죠. 레스틸 매드가 19위, 그리고 PWER은 뭐 불참했을 때 덕분인 거 없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1위부터 네. 19위까지 점수를 확인해봤는데요. 케이어스미 노타이틀이 좀 빠른 타이밍에 좀 정리가 되면서 광탈을 했어요. 사실 노타이틀 팀이 약간의 체질 변화를 하고 있다는 네. 게 느껴지거든요. 외곽 쪽에서 정보 수집을 하고 일방적으로 네. 때렸던 것이 과거의 스타일이라고 한다 치면은 이제는 외곽 쪽에서 힘으로 한 팀씩 무너뜨리면서 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네. 라운드에선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팀플레이가 좀 꼬인 느낌이 있었는데 이 라운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네. 시즌2스 에이스와 포스의 1라운드가 1대1 구도 이것도 진짜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두 팀이 1, 2위를 나눠 먹은 거고 네. 그리고 또 PMP가 그래도 3위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네. 맞습니다. PMP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네. 그 433과 KSM 엔티티가 네. 정말 네. 빠른 시간에 네. 그렇죠. 이제 대치 상황이 좀 펼쳐져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서 두 팀 다 잃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쯤 네. 꿀직의 그 대치 상황에서 팀원들을 많이 잃었고요. 뭐 서로 간의 실수도 약간 엿보였습니다만 그래도 433팀 끝까지 해줘야 되겠죠. NTT 같은 경우에는 벌어놓은 포인트가 많지만 네. 433은 뒤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433 그래도 예, 네.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7위 네. 기록했으니까 네. 나머지 이제 두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네. 오늘 데이 포인트를 많이 챙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진짜 다시 한번 시즌2스 에이스가 그 경기든 뭐 대회든 연습 경기든 가리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예. 감탄이 나오네요. 꾸준하잖아요. 예. 어제 경기에서도 이렇게, 그랬고 예. 예. 오늘 경기까지 이 꾸준함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 네. 그 꾸준함의 중심에 또 시즌2스 에이스가 있고 네. 그전에는 KSM 엔티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도가 조금 바뀌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뭐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2라운드에서는 또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네. 네. 중국 팀 VG가 지금 네. 9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네네. 그렇죠. MKG는 지금 하위권으로 좀 떨어졌고요. 16위권으로. 네.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도 노력을 하면서 이제 상위권에 네. 대한 그 도전장을 지금 내밀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결과가 그렇게까지 좋지 못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다른 한국 팀들의 그 자리먹는 템포 자체가 네. 워낙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맞춰간다는 느낌, 끌려간다는 느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톡투머치는 MKG가 되게 싫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아까 그 점수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네네. 툭하면 MKG의 누가 톡투머치의 누구를 기절시켰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화면이 넘어가서 다른 팀 전투를 이제 게임 연출이 옵저버가 잡아주고 있는데 네. 또 MKG 어떤 선수가 톡투머치를 기절시켰어요.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짜증났겠다. 그냥 좀 내버려 두 명이었거든요. 두 명. 네. 결국 뭐 누군가가 이렇게 톡투머치가 선멸한 것 같긴 했는데 진짜 예, 톡투머치도 사실 호성적을 기대하고 네. 오늘 1라운드 임했을 텐데 MKG가 고춧가루를 그렇죠. 뒤에다 이렇게 막 지혜 참고 나서 가지 말라 제가 같이 가자 엄청 짜증났을 것 같아 나랑 같이 네. 있자 네.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거기에 좀 말린 플레이가 좀 많이 나왔고 채팅방에서는 지수보이 눈썹 네. 저랑 똑같이 생겼네요 예 정말 어떻게 저거까지 발견해가지고 예 정말
그 많은 분들께서 그 지수모 해설위원의 굉장히 이제 결승의 그 각오를 눈썹에 새겼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각오를 새긴 그 눈썹에 아, 이렇게 이제 많은 반응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라운드 경기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CJN투수가 좀 CJN투수 에이스가 네. 선전을 하면서 사이공원 앵커되고 오늘 데이포인트에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 꾸준함을 오늘 경기까지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복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 팀의 어떤 약점이 없다는 것과 동일을 지대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에이스 이 상승세가 파이널까지 이어진다면 이거 반전의 드라마가 또 쓰여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지난 경기부터 CJN 투수의 포스에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CJN 투수 포스 같은 경우에는 주한 선수가 굉장히 좀 애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팀원이 조기에 탈락하는 것을 예. 방비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대화를 포스는 네. 2위까지 또 순위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나머지 경기에서 특히 방어 위주로 플레이하지 않을까 싶고. 장난치고 싶은데 네, 지금 1라운드 잘 못했거든요. 아, 1라운드 성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네. 사실 오늘 저한테 좋은 성적이 네. 나왔을 때나 장난치는 게 또 그렇죠. 팬들에게 그쵸. 어필이 되는 거지. 맞습니다. 네, 막 꼴찌하고 이랬는데 안 되죠. 좀 그래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장면이 나왔죠. 네. 이어서 2라운드 경기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 대결. 하이콘에 있는 선수들은 네. 2라운드의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자, 1라운드 경기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 3라운드 경기에서 또 승부를 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좀 그러니까 좀 하위권으로 처진 팀이 치고 올라오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 그렇죠. 분위기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맞습니다. 시즌투스 포스의 어택다이 선수의 모습이고요. 오늘 경기에서 시즌투스 포스와 그리고 에이스가 1, 2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19개 팀 QWER이 불참했고 남은 선수는 전부 다 출석하면서 76명이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비행기 경로 방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자키를 시작으로 해서 강북을 경유하고요. 그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네. 강북 쪽으로 시작하니까 엔투스 포스와 아세는 바로 뛰어내리고요. 네. 조드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서버니가 밀타 약간 랜드마크로 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 도로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NTT도 기분이 좋네요. 강남 쪽으로 바로 떨어지고 있고요. 포츠키 지금 왼쪽을 경유해서 네.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비행기 방향이에요. 중간에 시즌 투스 에이스도 좀 내렸고 네. 저 아래쪽 밀배 쪽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위에서 선수들이 지금 퍼지는 방향을 네. 전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비행 경로가 잡히면 저는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역시나 밀배에 누가 떨어지느냐 이거 네. PMP가 네. 1라운드 3위에 든다는 PMP가 과감한 선택을 네, 네, 지금 PMP는 네. 그 밀배 추정률 100%예요. 그렇습니다. 스크림에서도 밀배만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전략을 잘 활용하는 거죠. 이해도가 네. 굉장히 높고 그 톡톡을 치는 좀 노보 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대전이 펼쳐지는데요.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네. 불편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ITCK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없는 포칭키를 랜드마크로 활용하다 보니까 네. 그 주변에 차량 초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명은 지금 운전대를 잡았고 한 명은 지금 놓쳤습니다. 네, 올드레오가 섹시피그를 견제하는 모습. 체력 좀 많이 깎았습니다. 네. ITCK의 트라이트라이도 지금 차량을 가져가긴 했지만 네. 선점하긴 했어도 저걸 괜히 또 키워올리려고 시간 끌다가 그렇죠. 파밍 시간 버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거기다가 선수들의 무빙도 네. 좋아져가지고요. 네네. 그렇죠. 잘 안 치워요. 그렇죠. 네. 요리조리 심리전이 굉장합니다. 포진을 잘 활용하는 선수들이 차량을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선수들이 기절, MBD, 노브랜드 망고에게 탑펜이 기절 네. 당했어요. 초반부터 좀 말렸는데요. 네. 샷건으로 헤드샷 맞았거든요. 네. 자, 기장은 리포브카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원이 잡힌 상황이고 야스나야까지 경유합니다. 여기는 맥스틴 매드의 지금 망고 선수 아까 전에 네. 예, 여기서 지금 노브랜드 선수님 잡아냈고 기절까지 시켰습니다. 자, 그 근처 쪽 블라썸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한 명 있네요. 저쪽에 뒤를 사원이... 보면서 뛰어가고 있거든요. 자, 네. 블라썸 선수는 지금 엎드리면서 네. 숨었습니다. 네. 여기 열린 거 자, 확인하고 열려 있는데 근처에 좀 네. 있을 거다라고 좀 알고 있죠. 예상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쪽은 MK지. 네. 나비 선수의 지금 모습인데요. 당당차와 덩덩이 선수와 네, 덩덩이 네. 덩덩이와 솔로에서 지금 네. 연속 우승을 지금 차지한 덩덩이 그렇죠. 자,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덩덩이 선수 지금 맨손으로 뛰고 있거든요. 쐈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네. 눈치채고 이제 네. 대처하죠. 덩덩이 싸움에서 이 선수가 지금 물러설 네.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쪽은 스카예요. 네, 스카도 있고 네. 헬멧은 없습니다.
그러게 헬멧이 이랩 좁기에 찝찝하죠. 네 그렇죠. 자, 맞은 편 집에 있는 거 지금 확인했고 지금 대치 상황으로 경기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선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뭐 차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에게 헬프를 한번 요청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요. 네. 그렇게 오 차량을 타고 이, 아예 빠져버리는 선택 가네요. 네. 네. 나쁘지 않죠. 와 MKG 선수들이 네. APL 하면서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불필요한 교전을 피하는 모습에서 맞습니다. 이 중국 선수들이 조금 감각이 많이 올라왔구나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여기 승부를 보지 않고 먼저 빼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는 망고 첫 자기장은 맨션이 지금 안전구역 정중앙에 있는 그 위치로 잡혔어요. 네. 아 맨션이 아니고 프리즌이죠. 프리즌 네. 네. 맨션 아래쪽 거기 지금 자기장 안쪽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노브랜드 선수들이 좀 편하게 파밍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까 그래도 뭐 기절 당했지만 뭐 예. 살린 것 같습니다. 예, 별다른 해프고 에니그마 사마 에니그마 선수 정리. 자 아까 전부터 그 네. 맥스틸 V와 그 블라슴 선수들이 네. 파밍 동선이 겹쳤는데 네. 이렇게 또 사단이 나고 맙니다. 아까 전에 블라슴 선수가 맥스틸 V를 먼저 잡아줬었는데 네. 이제 역전이 되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서 한두 명 중 이른, 한 명 정도는 이른 상황이 네.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한 명 기절됐던 선수님 살렸고. 그렇죠. 그러면서 전력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측 아래쪽에는 이 크리스 선수의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선수들이 그 야스나야에서. 야스나야 파밍할 경우. 예, 동선을 잘 짜놨더라고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선수들. 그리고. 자. 그리고. 몰라요. 야, 이건 마음 좀 바꾸 좀 들어가서. 와. 아그린 선수가. 예. 아. 그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그린 선수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있었으니까 당연히 유리해 보이지만. 네. 또 상대가 조금만 빠르게 대처를 해도 오히려 사격각이 잘 안 나와서 꼬이는 경우가 생겨서. 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좀 방심한 것 같아요. 문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크로로 이렇게 휙 네.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죠. 갑자기 옆문 옆방에서 나와 버리니까 당황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좀 들어갔던 쪽이 잡아내고 이제 1킬을 올렸어요. 여기는 블라썸의 스네이크 헤이드 선수예요. 네. 지금 이제 3명 남았습니다. 한 명은 좀 잃은 상황이고요. 자키. CGN2스 포스가 지금 들어가서 파밍하고 있죠. 워낙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선택은 하지 않는데 엔투스 포스는 그렇죠.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네.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었죠. 스플릿3에서는 VG와 MKG 두 개의 중국 팀이 참여했습니다. 네. 현지 예선을 뚫고 여기서 두 팀이 APL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자키의 전경이죠. 네. 네. 시즌2스 포스 선수들의 모습이고요. 네, 지금 파밍을 하고 우선 떠나요. 네. 자키 바깥으로 지금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장 안쪽까지 가려면 대략 한 2분 정도가 소요되는 시간이라서 네. 빠르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위치 바꿔주게 있고 엔티티는 강남 쪽에서 프리파밍 이어가고 있습니다. ITCK의 지금 트라이 선수도 이동 중이에요. 자기장 안쪽이 지금 우측으로 잡힌 상황인데 네. 그쪽으로 이제 팀들이 뭐 일찌감치 가서 자리 잡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전과 비슷한 자기장이지만 오른쪽으로 잡혔는데 그쪽에 이제 방어에 용이한 건물들을 빠르게 선점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네. 자, 집중하는 맥스틸 VIP가 좀 위치했거든요. 네. 야등선 위쪽에서 자리를 잡는 ITCK.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치 상황이 좀 벌어집니다. 오호. 네, 지금 쉘터 부근 쪽에서 아까 장면이었고 여기는 PMP 미호 선수. 네, 오른쪽 다리를 건너와서 해안 도로 네. 해안가를 이렇게 밀타 아래쪽이죠. 네. 그렇죠. 안 맞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해안가 쪽으로 해서 모래밭 쪽으로 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고 밀타 쪽에서 사격각이 잘 안 나옵니다. 네. 저 슬큰 집이 은근히 이제 밀타 엔딩이 나오면은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자기장이 아직 굉장히 큰 상태니까 와 기가 막히게 났는데 그럼 이건 와, 100점짜리 이건, 주차인데요? 네. 이건 좀 완벽한 주차죠. 네. 별 의미는 없는 거 같아요. 이걸 뭐 어페로 쓸 생각 했으면 이렇게 네네. 세우는 것보다 다르게 네네. 세우는 게 더 좋죠. 약간 느낌 자체가 중고차 시장 느낌이었어요. 예, 참으러 왔어요. 그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래, 그때는 그렇게 옆에 틈없이 붙여놓잖아요. 그렇죠. 많은 차를 네. 주차하기 위해서. 있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라미 선수 PMP. 밀베 쪽에서 파밍하고 이제 건너와서
선수들 마지막에 K9 선수가 있고 지금 우측으로 지금 돌아가고 네. 있습니다. 네. 엔투스가 야스나야 건너가는 그 능선 쪽에서 한번 매복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 네. 자, MBD. 와, MBD. 여기 지나가는 선수님 노리고 있어요. 오, 과감한데요? 네. 어? 그리고? 어우! 맞습니다. 여기서 맞짝 드리고! 어? 심리전? 자, 한번 빼고! 자, 샷건! 아, 이거 등 맞았어요. 자. 네, 지금 여기서 지금 망고 선수가 비오죠? 지금 정리가 되면 됐습니다. 네. 네. 아, 샷건 들고 들어가 봤습니다만. 나이스 플레이. 네, 네. 먼저 얻어맞고 지금 뚫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지금 화면에서는 들어가는 쪽이 계속 이기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약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죠. 압박감도 네. 있고요. 막 옆에서 막 두두두 소리 들리고 막 여러 명 달려오는 거 보면 압박감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네. 오! 오! 자, 그 다리 건너갖고 지금 왔던 PMP의 K9 선수 마지막에 오다가. 네. 자, 여기서 지금 걸렸습니다. 큐레이트 선수가 지금 정리해줬죠? 이동하다가 걸린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여기는 PMP 3명. 집을 좀 빼앗고 위치 잡는데 지금 피그 선수가 저 멀리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네. 맥틸. 매드입니다. 433 이번에는 4명의 전력을 보존하면서 좀 이동 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네. 다른 쪽에, 그러니까 엔투스 A가 이동하는 걸 보면서 가고 있고요. 지금 돌아서 자기장 중심부로 좀 가는 선수들이 있는데 블라썸의 모습이죠. 네. MKG도 그 근처 쪽에 집 하나를 좀 꿰차고 있고. 이 자기장이라면 벌목장 엔딩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자기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위쪽에 자리 잡아서 언제든 빠르게 그 자기장에 대처할 수 있는 높은 능선이나 바위 뒤쪽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비 선수. 벌목장 근처 지형이 굉장히 복잡해서 네. 선수들도 포인트를 다 알고 있진 못하거든요. 네. 네. 블라썸 선수들도 능선 쪽을 경유해서 자기장 중심부 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엔티티도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자기장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돌산 지나서 네, 계속 선을 따라가는 운영을 계속 선보이고 있고 네. 또 외곽 쪽을 이렇게 힘으로 오. 찍어 누르는 플레이고 오. 오. 옆을 지나가다가 큰일 날 뻔했죠. 네, 지금 여기서 좀 맞다가 좀 잡힐 뻔했습니다. 네. 밀타로 진입하는 팀은 노브랜드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늘 염두에 두고 네. 플레이를 해야 해요. 그렇죠. 라이코 선수가 지금 체력 회복하면서 그래도 지금 맞은 편에 있는 거 좀 알았고 대치 상황까지 좀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 근처 쪽에는 MBD 선수 움직여요. 빠뽀 움직여요. 슬슬 좁혀오는데요. 예. 검색 시작합니다. 아, 여기 왔다고? 네. 여기 누가 하나 지나왔다고? 그 이야기 듣자마자. 자. MBD가 분주히 움직이면서 이제 정찰 작업 진행 중이죠. 큐레이트가 그 근처로 가요. 옵니다. 네. 자, 숨소리도 내지 말아야 되죠, 이거? 네, 여기 보면은. 이거 안 것 같은데요. 알아요. 압니다. 야, 이거 공략 시작했어요. 자, 이 싸움에서 이제 두 명을 좀 제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서두르지 않아도 되죠? 이거? 서찰이 안 되죠? 그쵸. 예, 빠르게 좀 정찰병이 위치 확인을. 야, 이걸 꺼내 들었는데 이미 죽었어. 야. 강하게 좀 몰아치면서 감히 밀타를 와? 밀타를 왔다고? 네. 우리 땅을 와? 네, 그 메시지를 네.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연했네요. 저 혼자 왔다가 좀 여기서 좀 걸리면서 정리가 됐고 이제 아셀도 움직이고 있죠? 네. 쉘터 쪽에서 눈치 예. 보면서 한번 정보를 획득하면서 살짝 깎아보려는 움직임 같습니다. 네. 쉘터 쪽으로 지금 433이랑 겹쳐요. 아셀이 네. 동선이 겹치고 있어요. 네. 같이 가고 있고 차량 이동 소리가 좀 계속 들리고 있죠. PMP. 자, 맞은편에 지금 엔투스 에이스 선수들 이전 라운드 1위 팀이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네. 자기장 안전구역이 또 극단적으로 왼쪽 아래로 치우쳐진 형태로 잡혀서 네. 중앙에 또 밀집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 네. 어떻게 보면 1라운드와 좀 비슷한 네. 경기 양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네. 개의 좀 마을을 끼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클로이 선수는 여기서 뭐 검문소에 지금 혼자 그렇죠. 그 이동한 선수도 계속 봐주고 있고 계속 무의식적으로 압박감을 심어주는 위치에 지금 네. 쫙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노브랜드 선수들 거기서 대치하고 있고 네. 당당치 않은 두 명 남았습니다. 벌목장 네. 왼쪽 예. 지형이고요. 그렇죠. 여기 돌. 네. 울퉁불퉁한 그 돌 쪽. 그 근처에 VG 선수도 있고. 있어요, 왼쪽에. 네. 지금 탱덕 선수 네.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다 몰려듭니다. VG. 네. 이거 교전을 하나요? 4대인데요. 예, 이거 알았어요. 알았네요. 진득 선수. 네. 이제 덩덩이 선수. 네. 혼자 남아가지고 좀 솔컷하는 마음가짐 경기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좀 진득하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오! 동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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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치 발견하고. 어, 뒤쪽에 체로가 없어요. 동동이 혹시! 예, 체로가 없습니다. 근데. 동동이 혹시! 체로가 없는데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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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인가요? 네. 한 명까지는 기절시켰습니다만, 마무리까지는 좀 안 됐고, 네. 이러면서 당당차는 광탈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19등을 차지했어요. 엔트스포츠 선수들이 이동 중이죠. 네. 어, 자, 파워 쪽으로. 네, 메타 파워. 네, 큰 공장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저쪽 그나마 이제 버기가, 앞바퀴가 터지면 운행이 가능해서. 네. 뒷바퀴가 터지면 네. 그때부터 난리 났는데. 획획 돌죠. 네. 네. PMP 라미 선수. 저 위치를 잡아놓고 지금 메타 파워 쪽으로 가는 그, 그 공장 쪽에 위치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성공을 한 포스죠. 하이민 선수까지 합류를 했어요. 아, 콩두는. 오, 이거 밀타 그 외곽 쪽? 아예 그냥 우측 아래쪽으로 네. 완전히 깎아드는 그런 형세를 취하면서 진입하고 멀리 있습니다. 멀리 돌아가네, 멀리. 네. 시젠투스 포스와 에이스가 그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데. 네. 네. 저렇게 아예 크게 돌아버리면 사격당은 당연히 안 나오고요. 네. 뭐 쏠 수야 있겠지만, 당연히 맞히는 걸 기대하고 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체력 회복하고 있는 하이민 네. 선수. 보고 있죠? 네. 이동하는 곳까지. 홍두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랑 보고 갈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역시, 마음이 통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우선 해안가 쪽에서 교전을 좀 피하고. 네. 이동 중에 자기장 안전구역 안쪽으로 동선을 잡고. 네. 자기장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네. 이 타이밍에 이제 다시 한 번. 네. 경로를 짤 것 같거든요. 어느 쪽을 좀 잡을지.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렇죠. 이제 살살 네. 오면서. 자기장 버티고. 밀탑 부근에는 이제 선수들 MBD와 거기다가 톡톡머치가 지금 그 주변부에 집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 이거 아, 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잡혀요. 와! 자, 이거 밀배우 다들 밀탑 그리고 그 위쪽 벌목장 이쪽을 좀 염두에 두고 의식하고 플레이를 하고 있었을 네, 텐데. 엔티티 움직여요? 자, 아까 전에 그 격전지거든요. 네. 그 갈대처럼 와, 네. 그 산책로를 우측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왼쪽으로 갔다가 네. 해안가 쪽에 있는 집이랑 네. 와, 지금 육집이랑 네. 산책로 쪽에 있는 집이랑 그쪽이 전부 다 비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빈집 분양이에요. 그래서 판 왼쪽에 있는 내체집 네. 약간 그 담벼락이 져 있는 그쪽 나쁘지 않습니다. 네. 1초, 1초. 1초 사이에 전투 구도가 아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빠르게 이동해야 돼. 빠르게.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네. 좋은 위치를 먼저 선택해야 돼. 들어갈 거면 빠르게 이동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 검문 역할을 해 주고 있고 네. 집에 네. 정말 그냥 박아야 되거든요. 네. 시키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내체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이동. 네. 이쪽 지역이 이렇게 담벼락이 있어서 예. 수비에 용이해요. 어, 이거 뺏겼고요. 네. 지금 계속 차량 타고 이동하는 선수들이 있거든. 블라섬도 이동 중. 어, 근데 433도 조심해야죠. 뒤쪽에 예. 지금 치고 들어오는 팀이 있어요. ITCK거든요. 그렇죠. 뒤잡히면 큰일 납니다. 자, ITCK 아! 왔습니다. 네, 거의 다 왔어요. 자. 자,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집에 입성하고 있는 팀들이 좀 있고 톡투머치도 그 중심부 쪽으로 들어가서 네. 입성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혼전입니다. 혼전. 예. 자리 뺏기 싸움이에요. 자, 세까지도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333의 세라프 선수의 모습. 자, 그 주변부 이 팜 쪽에서 교전이 좀 심각하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총소리가 엄청나게 나고 있고 여기는 와, MKG와 자, 맥스틸의 지금 대치 상황입니다. 어, MKG 지금 한 명 잃었고요. 하나 맥스틸. 지절 상태. 지금 피그 선수 지금 누워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두 명이 더 있어요. 슈가리 선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서는 살릴 수는 없고 창고 쪽에 팜창 쪽에서의 싸움인데 아직까지 교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시간 끌면 안 되거든요. 안에 뭐 차량까지 오! 오! 슈탄. 와, 이거 날아갔으면 바로 추락 기절 판정 맞았겠는데요? 대신 네. 받쳐줬기 때문에 체력이 좀 절반 정도 빠졌고 슈탄 여기 구상 사용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뭐 들어가서 먼저 싸움을 걸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맥스 매드. 맥스 매드 지금 JDY 선수 한 명만 남아서 네. 예 아, 오! NTT 자 하나 끊어내고 자 산책로 주도권 싸움 지금 조드 게이밍과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기는 그 외곽 쪽 그는 끄트머리 쪽에서의 교전 여기다 윤누투 선수까지 와서 위치 새로 잡죠. 바닥 남았어요. 네 바닥 바닥이 야, 남았는데 도네요. 네 예 옆각 잡네요. 네. 야 근데 경사가 좋지 않아요. 바닥 선수는 바닥 선수는 경사가 좋지 않습니다. 세 명이 옹기종기 어디인지 알아요? 알아요. 남은 쪽에 알아요. 긁어요. 알아요. 뒤로 들어간 선수가 있습니다. 아~ 마무리까지. 완벽한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네, 이러면서 전력 보존하면서 네. 자, 이번 싸움에 승리 따냈고 네. 자, 도합 3킬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장이 급변했잖아요. 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네. 자, 1초라도 빠르게 이동해서 자리를 잡거나 혹은
아예 늦게 들어가거나. 그렇습니다. 네. 어설픈 타이밍에 들어가면 그냥 전멸이에요. 전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약간 쪽에 있는 네. 육지 쪽으로 지금 그 중심으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외곽 쪽에 있는 팀들이 조금 이득을 보는 구도가 아닌가 싶었는데 네. 더 극단적으로 더 지금 약간 해안가 쪽으로 해안가 네. 쪽으로 치우쳐져서 네. 이거 또 모르겠어요. 아, 지금 그리고, 가는데요, 글로? 그리고 N2CA가 네. 누구보다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까 전부터 이랬거든요. 와. 어? 아세? 자, 이 선수 숨어야 돼요. 숨어야 돼요. 이득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킬로그 많이 뺏어 먹으면서요. 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그래서 해안가 쪽에 있는 집으로 간 게 좀 에이스고. 맞습니다. 저런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즌2 A가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기가 상황을 보고 바로바로 대처를 하잖아요. 과감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무모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영리하게 동선을 짜서 갑니다. 심슨. 여기서 엔투스 포스원이 맞닥뜨리고 넘어갔어요. 알루아가 잡아주고 자 이렇게 좀 지나가는데 거기 좀 물렸고 아셀은 심슨 정리되면 이제 두 명 남아요. 자 그렇죠. 이쪽 경쟁이 치열한 이유가 차량 병만 세우면 한번 버틸 수 있는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들어와서 한 명 지금 기절했습니다만 자연수 들어왔는데 성공을 했고 자 셀도 지금 가다가 여기서 전력 손실 네. 자 그나마 좀 잡아내고 한 명 지금 유지합니까? 여기는 맥스틸과 시즌투스 에이스의 지금 대결인데 네. 초밥집에다가 거기다 시큰지까지 잡아내면서 위치를 사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블루의 어리 선수의 모습. 네, 블루 선수들도 이쪽에서 넘어서 싸움이 일어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전 상황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자기 위치만 수성한다면 한 번 더 기회는 있는 지역입니다. 네. 지금 맥스틸, 매드, 시즌투스 에이스 선수들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좋은 그렇죠. 위치를 먼저 선점하거든요. 네. 맥스틸 매드 선수에게 피해를 입는 게 변수는 될 수 있어요. 아, 주원과 세피 누웠어요. 하나 둘 눕고 있는 둘 다. 그래도 네. 자, 그래도 보여낸다면 근데 소리 듣고 아셀 네. 팀이 옵니다. 이쪽 뺏기면 안 되거든요. 자 그렇죠. 이쪽 뺏기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네. 적극 잡아옵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두 명 에스카 선수님 같이 있고 섹피에다가 주원이 지금 누워 있는 상황이에요. 에스터 윈루트는 네. 아, 있는데 여기서 에스터도 기절. 강을 잘라버렸어요. 윈루트도 위야. 다른 각을 잡지 않았어요. 이번에 정리되면은 윈루트도거든요. 자 다른 각에 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슨. 자 그렇죠. 이쪽 앞까지 나오면은 맞는 각이라서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블루. 예, 담벼락 있는 집 쪽을 네.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 맞은편으로 시야각이 나오면 들어가서 좀 하나씩 정리해주고 있고 433 오늘 4명 전력 보존 중이에요. 아 엔티티 전멸했습니다. 그렇죠. 전멸했어요. 네. 15등 다음 자기장이 오는 상황에서 전원초는 잡힐지 위쪽으로 잡혔네요. 예. 이거는 이렇게 잡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 전 자기장 상황이 바다에 많이 걸쳐져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음 자기장은 육지 쪽에 걸쳐집니다. 그렇죠. 바다가 좀 덜 걸쳐지는 형태로 잡히거든요. 예. 그래서 도로를 끼고 예. 이렇게 자기장이 잡혀서 더 다이나믹한 전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시즌2세이스가 또 건물 끼고 안전구역이 걸쳐져 있는 상태예요. 네. 아마 저 지역에서 최대한 이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연막탄 뿌리면서 동선을 다음 자기장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가겠죠. 그렇죠. 네. 저쪽이 쓸큰 집이라서 그렇죠. 2층 맞아요. 난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난간에 엎드리면 밖에서 안 보이고 그렇죠. 네. 나는 적을 보면서 사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433도 좀 자기장 조금 바깥쪽에서 이 4명 선수 전력 보존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톡투머치가 차지하고 있는 저 위치도 네. 이 다음 동선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가 변수는 되지만 네. 꽤 괜찮은 위치입니다. 여기 네. 차고제.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인접해 있는 다른 스쿼드도 있고 끊임없이 다른 팀들을 의식해야 되는데 일단 433은 들어와야 되고요. 네. 네. 톡투머치가 자 브랜드 자 브랜드 브랜드 이거 아니고 이거 내리나 뺏어가나 뺏어가 날라가듯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네. 희생 좀 있어도 네. 네. 빠르게 정리하고 자리 잡아야겠죠. 바로 앞에 이쪽 쟁탈을 해야 그렇죠. 네. 다음 상황 볼 수 있습니다. 사삼대가 꽤 네. 절박해요. 그렇죠 이번에 네. 자, 아! 자 총소리 좀 들었고 그런데 이거 하나씩 톡투머치가 각 벌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태민 하지만 태민 그렇게 돼. 그리고 세라프 치워놓는데 세라프도 좀 늦지 않았나요? 원 플러스 예, 좀 늦었습니다. 이거 플러스 야 이거 사삼 자 수류탄까지 회복할 시간 주지 않습니다. 수류탄까지 네 시간 내서 굴려서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까지 사삼삼
4-3-3이 뚫으려. 와, 날라갑니다, 날라가. 예, 네. 워낙에 독투머치 선수 샷발 좋거든요. 그리고 아세 선수들이 그 아까 전에 그 차병만 있으면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재미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샷 대결 싸움에서 저 4-3-3이 여러 차례 뚫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여기는 콩도와 대치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장이 좁혀졌을 때 노브랜드 클로이 선수가 있는 저 1평 해우소를 네. 차지할 수만 있다면 이거 모릅니다. 네. 잼비디. 자, 자기장 옵니다. 자기장 옵니다. 여기 썸피플. 자, 오는 상황에서는 앞집까지는 자기장이 거쳐있는 뒷집에 있는 선수들은 위치 빼야 되는 콩도 선수들도 와요, 그쪽까지 와요, 들어가기 와요. 위해서 와요.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 이게 진짜 선수들 입장에서 플레이하기 제일 어려운 자기장 구도거든요. 그렇습니다. 도로가 한가운데 있어요. 도로. 네. 도로 넘어갈 때가 언제나 취약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차량이 없으면 극복이 안 그렇죠, 되는. 그렇죠. 예. 일방적으로 맞다가 주는 것밖에 할 게 없는. 네.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니까 콩두와 엔투세이는 네. 외곽쪽에서 계속 싸워줍니다. 도로. 아, 노브랜드 지금 네. 해안가에서 상륙하면서 기습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그렇죠. 당한 것입니다. 파포 기절이죠. 네. 여기서 기절이건 클로이 선수지 안 해. 아, 경계가. 혼자 들어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 그래서 가보죠. 노브랜드, 클로이, 가보죠. 클로이 선수 가보죠. 있는 거 뺏으러 갑니다. 뺏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 네,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이쪽으로. 자, 뺏으러 갔습니다. 콩두가 뺏으러 왔어요. 내놔. 하지마. 근데 반쪽에서 아시안이 지금 쏴주고 있거든요. 야, 여기서. 오히려는 쉐이프를 잠깐만, 클로이가. 클로이가 혹시 콩두 있어요? 클로이가. 노브랜드의 클로이가. 콩두팀을 전멸시켰어요. 아셀이 진입하고 있는 콩두팀에게 사격을 했던 게 급했어요. 네. 노브랜드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와. 그러면서 들어오는 성공했고 이제는 시즌2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에이스가요. 자, 오. 그리고 블루팀이 입성해야 되는 네. 곳인데 이쪽을 먼저 에스카 선수와 네. 심슨 네. 선수가 점령해 놓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방어 진영을 네. 형성해 놨습니다. 이거 지금 시제트스 에이스가 또 움직이는데요. 네. 차량을 지금 다수 가지고 있어요. 네. 바퀴도 보호된 상태고요. 그렇죠. 외곽 쪽에서 벽만 제대로 세우고 진영만 갖춰도 이거는 저는 시제트스 에이스가 또 우승할 수도 있는 각이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쪽, 네. 이쪽이 조금 낮거든요. 그렇죠. 예. 야, 4명 보존을 해놨고요. 네. 아셀 팀이 맵을 넓게 쓰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블루 팀도 진격할 거고 톡투머치가 이제 가운데 들어왔고요. 아, 노브랜드가 야, 그렇죠. 이거. 이렇게 아셀 팀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수적으로 밀렸어요. 네. 자, 여기서 진을 치고 이쪽 라인 쪽으로 좀 차를 대고 부담스럽죠. 전면 좀 펼쳐봤습니다. 좀 정리가 됐고. 자, 이러면 심슨 선수 기어다니고 있어요. 자, 부담스럽습니다. 아셀 네, 입장에서도 위치. 자, 결정을 해야 돼요. 오! 근데 심슨 심슨 어, 이거 블루? 네. 블루죠. 두 명 기절. 자, 아셀이 블루를 심슨 한 명만 건네. 로아 자, 어딘지 파악했어요. 로아 저거 지금 쏴주고 있어요. 저거 체력파 지금 일단 시제투스 에이스가 계속 지금 네 팀밖에 안 남았는데 전력을 전부 다 온전히 보존하고 있고 4명 유지 네. 그리고 노브랜드 클로이 선수가 있었던 자리를 어느샌가 톡투머치가 먹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안쪽에 헤우스 톡투머치 이제 뺏는 쌈 그 중심에 헤우스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연막탑 뿌리고 있죠. 연막탑 뿌리고 동선을 짜겠다는 거예요. 네. 아, 네, 혹시, 그렇죠. 혹시 있을까봐. 네, 혹시 저런 데 있나? 네. 싶어서 지금 부셔버리는 겁니다. 꼼꼼합니다. 네. 엔투스 에이스. 자, 톡투머치는 해우소 쪽. 자, 그 근처 쪽에, 지금 낮은 지대 쪽에 엔투스 에이스가 있거든요. 차량으로 지금 벽을 세워놓고요. 자, 연막탄 활용했으니까 이걸 먼저. 그렇죠. 이제 가야 차벽을. 네. 네, 차벽을 세우려면 차벽을 어떤 구도로 세울 수 있느냐. 네. 자, 이제 나무 활용해서 근데 톡투머치 입장에서도 좀 불안불안해요. 네. 그렇죠. 불안불안합니다. 네. 뒤에서 아셀은 뒤를 노리 준비하고 네. 있어요. 왼쪽에 있는 곳에 루키치오 선수들이 오고요. 박프로 박프로 박현수를 잡으러 자 갑니다. 실컷 여기서 3피 아셀 아셀 등을 친다. 아셀 반사 이끌기가 알로아 자 루키치오 심슨 알로아 두 명밖에 없는 자 루키치오 선수 지금 두 명 기절이거든요. 박프로 정리됐고요. 자, TTM. 어, 크리스 선수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 크리스 누우면 끝나요. 일단 TTM은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 해우소 끼고 네, 있고요. 네, 아셀 기어가고 있습니다. 톡투마치도 두 명 2대2대 상대 두 명 기절 정기적 박사망. 네, 네. 움직였고요. 네, 충분히 활용해야죠. 크리스가 문제예요. 크리스 체력 과다. 아, 이거 박사망. 두 팀 남았어요. 자, 톡투마치와 시즌2스 에이스. 에이스는 지금 여기서. 자, 성장. 일단 2대2 구도로 보이거든요. 네.
한 명이 기절 상황을 드러냈어요. 자, 이거 가야 돼요. 네, 가야 되는데. 들어서는데 샤테글로. 브랜드 차. 자, 천천히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양쪽 모두 천천히 해야 돼요. 침착하게. 무조건 체력 채워야 돼요, 일단. 네, 상대도 지금 두 명이거든. 한 명 기절 상태라. 그리고 연막탄 이용해 가면서 네. 차량이라든지 어떤 우회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벌어야 됩니다. 네. 성장이 지금 이 차량 아 바퀴가 터졌네요. 야, 이거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 사망하고 오! 자 이제 오! 2대2 상황입니다. 자, 완벽한 2대2 상황. 기절했던 선수 정리해줬어요. 네. 기절했던 선수 정리. 그렇죠. 네. 한 번 더. 네. 자 이제 2대2. 네. 자 서로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톡주머치! 톡주머치! 라스 세리머니까지! 야 사실 톡주머치가 데이 1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데이 2에서는 약간 저조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핑하면서 교전 능력을 키운 훈련이 지금에서야 빛이납니다. 교전 능력을 오늘 증명을 하면서 싸우면서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톡주머치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 가장 중요했던 플레이는 네. 자기장이 좁혀지는 구도에서 가운데로 과감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브랜드 크로이 선수가 그 전에 콩두 이 팀을 아셀의 지원을 받아 전멸시켰었는데 네. 그 지역을 톡투머치가 가져간 게 우승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네. 배우선 뺏었어요. 그렇죠. 시즌2스 에이스도 정말 우승각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결국 2위까지 올라갔으니까 맞습니다. 성적이네. 좋은 대단하죠.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교전 집중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연막탄을 깐 타이밍에 좀 더 빠르게 이동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1등 한 번, 2등 한 번. 시즌2 세이스의 경력이 맞습니다. 불을 뿜습니다, 정말. 네. APL에서는 네. 이 기세라는 대로라면 좀 파이널에서도 좋은 성적을 네네. 또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교전 능력, 그리고 정리된 그 운영 상황에서의 그 CJN2 세이스의 발군의 이 능력들을 네. 파이널 때 지금 네. 굉장히 그 좀 무서운 기세로 상대 팀에게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집을 지켜내고 집을 빼앗는 데 있어서 지금 받쳐줘야 될 게 교전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에서 상대를 지금 제압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승리 따내고 1등과 2등의 랭크가 지금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 승부를 또 이제 결정 지을 수 있는 3라운드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